FC 서울이라는 팀에 들어와서 대단히 뭐 저도 기분 좋고 영광이라 생각하고 뭐 베테랑 형들도 계시고 또 이제 후배들도 있고 뭐 아직 팀에 합류하지 않는 선수들도 있는데 잘 뭔가 팀이 이루어질 것 같은 막 조절만 잘한다면 그래서 저는 크게 뭐 올해 뭔가 일을 낼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고 공개만 잘 버틴다면은 시즌 들어가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제가 전 FC 도쿄라는 팀에 있었는데 그때 경기를 많이 못 나가게 됐어요.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계속 교체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 스스로 뭐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경기 뛸수 있는 그런 제가 조건을 만들자고 생각 에이전트랑 뭐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서울이란 팀에서 한 번쯤은 뛰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박진석 감독님이 들어오면서 이제 오히려 더 오고 싶다는 그런 부가 됐어서 서울이란 팀을 뭐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아니요, 뭐 특별히 해주신 이야기는 없는데 오히려 제가 좀더 부담스러울 수 있죠. 뭐 제가 또 시간이 흐를 만큼 저도 더 발전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제 스스로 더 이제 발전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. 서울이랑만 하면은 이제 솔직히 조금 이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그런 부담감을 올해는 제가 이제 상대들한테 더 안겨주고 싶고 뭔가 이제 FC 서울이 이제 우승 전력으로 갈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FC 서울이란 팀이 상위 스플릿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또 이제 우승 전력으로 가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선수들이 그걸 다 목표를 인지해가지고 우승이란 트로피를 들고 또 이제 개인상을 수상하는 선수들이 FC 서울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. 새 시즌을 시작하면 저는 항상 그걸 목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하려면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올해는 조금 더 코로나가 일찍 풀려서 선수들과 이제 시즌 첫 경기부터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날을 저도 굉장히 바라고 있고 팬들을 빨리 만나서 경기장에서 이제 뭐 제가 골을 넣었을 때 표하는 모습을 함께 할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팬들이랑 같이 소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